전쟁터가 돼버렸네. 어? 할머니가 새우튀김 드시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중인데 자꾸 이렇게 돼요. 아, 저 기름진 거 좀 봐. 우리 어머니 싱크대 더럽히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. 나 몰라 진짜. 이게 뭐 하는 집들이야? 언니, 제가 안 그랬어요. 전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죄송해요. 제가 얼른 치울게요. 아, 됐어. 얼른 내 앞치마 벗어놓고 부엌에서 나가. 내가 널 본 게 한두 해가 아닌데 네가 갑자기 이런다고 이뻐 보일 것 같아? 괜한 헛수고 그만하고 얼른 니네 집으로 돌아가. 죄송합니다. 다음에 잘 배워서 다시 올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러게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한다고 나서가지고 왜 엄마 손만 더 긁어. 근데 오빠 결혼하면 나 이런 거 매일 해야 돼? 하, 어떡해 나 자신 없어. 도우미 아줌마 쓰면 안 돼? 뭐? 야 우리 형편에 도우미 아줌마를 어떻게 써. 아무튼 빨리 또 고쳐라. 이제 오냐? 네. 뭐야? 고개만 까딱하고. 사람을 봤으면 안녕하시냐, 가는 거냐, 오는 거냐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? 아, 안녕하세요. 집에 가시는 거예요? 그래, 가시는 거다. 그리고 태풍 오빠랑 결혼하면 너랑 나랑 신호 올케 사야 되는 건데 다음부턴 나 새언니라고 불러. 야, 아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벌써 그런 것부터 따져. 호칭이야, 미리미리 입에 붙여놓으면 좋잖아. 사람 사는데 위계질서가 있는 법인데. 그만 못해? 오빠. 알았어요. 호칭이야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데. 그럼 저한테도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거죠? 반말도 안 하시고요. 어? 어, 그래요.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. 야, 오늘 새벽에도 자꾸 이럴 거야? 어? 오빠야말로 노선 확실히 정해. 나야 새벽이야. 가족 간에 편 가르는 게 어딨어? 왜 없어? 난 오빠 하나 믿고 결혼하는 건데 오빠가 내 편 안 들어주면 누가 내 편을 들어주냐고. 가뜩이나 서슬퍼런 오빠네 엄마 때문에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새벽이 편까지 들고. 난 어쩌라고? 아, 나 진짜. 야, 강유리! 새언니? 이제 정말 우린 사돈이 되는 건가? 이건 어때요? 재박 씨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세상 겪으면서 큰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. 이제 이것도 다 돌려줘야겠다. 부모님이랑 상견례가 있으니까 대풍이는 사무실 오전만 일하고 정리해. 어머! 예? 어, 도련님 드디어 상견례 하는 거예요? 아, 축하해요! 축하한다. 힘들게 하는 결혼이니까 잘 살아야 돼. 고마워요. 너네 아무 말도 없냐? 아직도 우리 애비한테 앙금이 남아있는 거야? 아니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오빠, 진심으로 축하해요. 어, 그래. 엄마, 이따 몇 시에 모시러 올까요? 날 안 나간다. 여보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애미가 상견례자리 안 나가면 누가 나가? 전 이 결혼 허락한 적 없으니까 뜻맞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갔다 오세요. 아니, 엄마. 야, 태풍아. 여보, 이제 그만합시다. 입 아프게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만들지 말아요.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거기 안 나가요.
로아스 집하고 인연 여기서 그만 끊고 싶다고요. 마주칠 텐데 그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요. 호칭 정확히 해주시죠. 김세국 씨 말처럼 우리 이미 헤어진 사이고 저도 마음 정리 끝났으니까요.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. 좋아요. 강 팀장님이 제게 주셨던 노트북이랑 선물들이에요. 너무 고가의 물건들이라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김세벽 씨가 버리든지 알아서 하세요. 아니요. 버리더라도 강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두고 가세요. 이따 회실에서 뵙죠. 안녕하세요. 다들 아직이신가 보네요. 이제 곧 오실 거예요. 네. 밑줄 긋고 해석하고 무슨 고등학교 참고서 같네요. 제가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번역하느라. 근데 이 부분 해석이 좀 틀렸네요. 여기가 제가 번역 도와드릴까요? 네?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서 자라서 한영어 합니다. 새벽 씨한테 이래저래 미안한 것도 많고 나영이 때문에 몰아서 온 것도 있고 대신 저녁이나 한 끼 사세요. 그래도 근데 이런 질문 외람되지만 강호세 씨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둘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. 아니요. 저희 결혼 안 합니다. 완전히 헤어졌어요. 김수민 씨, 이제 로비로 마중도 안 나옵니까? 바쁜 외부 인사 부려놓고 참 너무하네. 네? 아무리 내가 수빈 씨한테 채였다지만 수빈 씨 도와주는 입장인데 대접받을 건 받아야죠. 다음부터 로비로 마중 나오세요. 이 간식도 좀 사다 놓고요. 이봐요, 남경호 씨. 어제 말씀하신 솔사측 1차 보고서입니다. 추가 보고서는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. 그럼 2차 차량 컨셉 조정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따 저녁 잊지 말아요. 네?